2018 아크레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겸해서 펼쳐지는 2018-2019 KBA 3x3 코리아 투어 서울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제 고교 팀의 그렇죠. 결승전 결승전이죠. 예, RPG 팀과 고교 최강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고교 최강 팀 과연 뭐 이름들은 정말 고교 최강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RPG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RPG는 이제 게임 이름이 아, 롤플레잉 게임인가요? 네, 롤플레잉 게임. 아, 네. 또 RPG고요. 아, 네. 네. 고교 최강에는 허재 선수가 있네요. 네? 이름이 허재 선수. 네. 오, 네, 그렇군요. 네, 허재 선수가 있네요. 네. 이준 선수, 이영석 선수가 네.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RPG 다시 이겼죠? 방역이 맞지 않았어요. 이제 고교 팀에는 굉장히 뭐 이름이 재밌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뭐 이건 뭐 저쪽은 이제 어떤 뭐 선수 씬은 아니고 정말 이제 생활 체육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대회 참가하고 있죠. 예, 어제부터 대회를 했고요. 어제부터 대회를 해서 지금까지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 토너먼트를 이어와서 지금 예, 마지막 결승에 오른 두 팀이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승하면 학교 가서 자랑할 만한 거죠. 아 그럼요. 네. 엄청난 자랑거리죠.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RPG. RPG는 왜 RPG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레드벨벳도 있고요. 어, 그렇습니까? 코난 팀도 있고요. 살살 할게요. 네. 썬더 파이브. 네. 비누칠 두꺼비 네. 가족. 고등학생들의 그 재치가 네. 네. 엿보이는 대목, 엿보이는 네이밍이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학생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무섭다고 해도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뭐 실제로 여기 센터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 두 선수는 이끌에 네. 만나면 무섭게 할 것 같아요. 문준 네. 선수의 블락이 있었습니다. 네. 자, RPG 팀이 지금 3대1로 한 점 앞서가고 있고요. 네. 네. 외곽 쪽에서 네, 지금 좋은 픽 게임이었죠. 2대1 게임이었는데 예, 마무리 좋지 못했고요. 예, 다시 예. 예. 그렇죠. 바깥쪽에서 치고 들어갈 때 네. 푸싱이죠. 네. 푸싱이죠. 예. 지금 한상승 선수가 190cm. 네. RPG 팀에선 가장 최장신이고요. 네. 문시윤 선수는 197cm. 오, 네. 굉장히 상당하죠. 네. 네. 밑에서 리바도 따내고 있는 네. RPG. 어렵게 돌아 나왔습니다. 어우, 탄력이 좋죠. 오, 2인치. 네.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또 닥터 바스켓 선수들과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네. 너무 아쉬웠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아쉬웠죠. 네, 진짜. 김영훈 선수의 빈자리가 좀 느껴졌던 경기죠, 사실은. 네. 박희수 선수랑 예, 박현 선수가 상당히 이제 분전을 했고요. 예, 김영훈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리듬을 잡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예, 좀 그 김상훈 선수의 예, 감각적인 3점슛 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부 선수들은 이제 뭐 성적을 합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고등부 결승전 이제 고교 최강 접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민혁 탑쪽으로 이인재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고교 최강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문시윤 포스 플레이 베이스라인 파고들었습니다. 외곽 쪽으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어쨌든 이제 일반부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하드함에서 좀 덜한 면이 있죠. 네. 네. 아기자기한 맛이 그렇죠, 이 공을 네. 잡은 선수가 허재 선수인데요. 아, 허재 선수 외곽 두 개 성공시킵니다. 예, 그 방금 전에도 한 점 하나 성공시켰거든요. 네. 예. 허재 선수 슛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예. 네. 저 선수 한번 아버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예, 이름을 허재로 지은 이유가 있느냐. 예. 아니, 허재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님 또래에서는 아마 허재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없을 거예요. 네. 예. 정말 허재만큼 농구 선수를 시키고 싶으셨던 건지 좀 궁금하네요. 좀. 네. 그럼 소망이 분명히 네, 있을 거거든요.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버 더 패스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RPG. 그렇죠. 예, RPG. 하면 선수도 상당히 예, 그 탄력이 좋고요. 외선점이 선수인데 예, 좀 세기가 있네요. 돌아서면서 문세윤. 네. 득점 성공. 고등학교 선수들인데 확실히 탄탄한 느낌이 그렇죠. 납니다. 그렇죠. 예, 그냥 몸이 그냥 탕탕 뛰어다니죠. 예, 네. 앞선 일반부 경기 국관전 선수들이 약간 체력적인 힘듦이 그렇죠. 보였었거든요. 예. 네. 일단 고교 선수들. 예. 일단 뭐 무릎이 건강한 선수, 너무나 건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깨끗한 3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앞선 경기에 비해서 되게 경기가 깔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 팀 경기는 네. 좀 어떤 피지컬적인 면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에 반해서 예. 고등부 경기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빠름, 그 세기, 슬리바이스 예, 그렇죠. 예.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 느낌들은 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문시윤 자신이 직접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 저 선수는 예, 문시윤 선수죠. 예. 예. 뭐 약간 뭐 DSB의 그 남궁윤 선수 같이 예. 예. 거의 뭐 지금 경기는 뭐 사실 뭐 지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멘트를 드리는 순간 양팀 선수들 네, 득점을 어 득점을 예 그냥 거의 뭐 네 예 슈팅의 정확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오 예 지금 허재 선수였거든요. 예, 허재 선수 정말 허재가 진짜 예,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홀로턴까지 성공시키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돌파 과정도 쉽지 않았고요. 거기서 네. 이제 어떤 그 스피너 쪽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예, 상당히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예. 지금 4분 30초 남았는데 고개장 벌써 17점입니다. 그렇죠. 네. 허재 선수가 좀 발목이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예. 스텝 백, 먼 거리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리바도 따내고 있는 RPG. 네. 허재 선수 지금 절뚝거리면서도 지금 네. 박허재 선수가 없나요? 네. 다시 이득점. 왼쪽에서 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허재. 공을 잡으면 멋져지고 언제 다쳤다는 듯이 네. 약간 꾀병이었나요? 네, 공을 꾀병인 것 같은데 공을 잡으면 멋져지네요. 예. 상당히 예. 우리 또 허재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부상 투혼이 많았잖아요. 예, 손가락이 예, 뭐 골절 당하면서도 게임을 뛰셨고 뭐 네. 엄청난 피를 흘리고도 게임을 뛰셨는데 네. 예, 여기 허재 선수도 예, 다르지 않네요. 발목 부상이 심한 것 같은데 네. 또 공이 여기 멀쩡하게 또 뛰어다니네요. 아. 오른쪽에서 지금 RPG가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 이제 벌써 4점짜리 줄었습니다. 예. 또 허재 선수 활약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먼 거리에서 두 점. 네. 많이 짧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문시윤 자신이 직접 그렇죠. 파고들었습니다. 네. 19대 14.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인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네. 허재가 따라가 봤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이제 골 밑. 네. 또 우리 허재 선수는 또 약간 살짝 부상 페이크를 잠깐 썼었죠. 네. 바로 수비에 참가하는 또. 예. 이 공이 들어갔었더라면 네. 경기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골 밑에서 문시윤입니다. 문시윤 선수 예. 거의 뭐 골 밑에 지배하고 있죠 지금. 네. 네. RPG 풋백 성공시킵니다. 네. RPG도 공격 최강. 아. 이렇게. 경기가 그렇죠. 거의 문신의 골밑 지배와 허재의 예, 허재의 센스가 결합된 예, 공격 최강팀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비겐스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선수였습니다. 적절하십니다. 네. 비겐스몰 좋습니다. 네. RPG와 공격 최강, 공격 최강과 네. RPG의 경기 네. 공격 최강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픈부 결승전만 그렇죠. 남겨놓고 있는 슬바이 3 대회입니다. 네. 잠시 후 결승전 경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발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부상 투혼으로 팀을 우승까지 이끌었었던 네. 허재 선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골밑에 지배하고 있죠 지금? 네. 네. 톱백 성공시킵니다. 네. RPG도 공격 최강.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그렇죠. 됐습니다. 네. 거의 문신의 골밑 지배와 허재의 네. 허재의 센스가